선생님을 해고하겠답니다. 자른대요. 22마디부터 다시 갑니다. 아, 선생님. 선거가 끝나서 최 의원님이 심심하신가 본데 연습 끝나면 놀아드린다고 하세요. 자.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너무 바쁘셔서요. 좀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해임만 상정된 거 알고 계시죠? 해임이요? 누굴? 선생님을? 이봐! 내가 만든 시향을 네가 감히! 본인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 의원님 맘대로 자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죠. 이봐, 지금 저 5급 공무원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취임식 연주나 열심히 하세요. 그게 당신 살 길이니까. 아, 선생님. 아,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아, 뭐라고 말을 좀... 말이라뇨. 말은 원래 사람하고만 섞는 거 아닙니까? 해임하니네 몸에 애쓸 필요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냥 제가 관둘 거니까. 예, 사람인 제가 꼭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들었지? 선생님! 자르다니. 감히 누굴 잘라 겁도 없이. 혹시 아세요? 저희 월급 아직 시에서 결제도 안 해주고 있다는 거? 벌써 일주일 밀렸어요. 선생님 전에 약속하셨던 거. 시간의 수당 및 각종 공연 수당 다 제 날짜에 지급될 거다 하셨던 거. 그건 어떻게? 좋아. 니들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해. 하지만 사표는 그 다음에 바로 낼 거야. 아, 근데 선생님이 관두시면요. 바로 시향이 위태로워진다는 건데. 그렇겠지. 나 때문에 생긴 시향인데. 역시 선생님 멋지시네요. 난 스스로 관두면 관뒀지. 절대 잘리지. 정말 멋지세요. 혼자만. 잠깐만요. 너 요즘 말하는 싸가지가 왜 이렇게 과격해? 정신 못 차리니까 하는 소리잖아. 부드럽게 해주면 좀 딱딱 알아서 맞춰주면 안 돼? 언제까지 나 혼자만 내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참는다. 10분. 10분만 휴식하자. 쉬긴 뭘 쉬어. 아, 빨리 앉아. 연습 안 해? 썸놈의 자식이. 야, 뭐 내가 못하는 거 있어? 내가 못하는데! 야, 너 이 자식! 말이 너무... 나는 뭐 맨날 노는 사람이잖아. 너 위아래 맨날 나 혼자만 고생하는데 왜? 앞뒤가 없어, 상하가! 좌우가 없어, 자식아! 야, 맨날 해야 되겠어. 건우야, 나 합격. 너 오늘 작곡 수업하는 날이지? 갔다 와. 내가 이런 말 해주면 네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너 강마에 닮아가는 것 같아. 나쁜 점만 닮아가는 것 같아. 난 네가 천재 어쩌고 하는 건 하도 나랑 거리가 먼 얘기니까 잘 모르겠고, 제일 좋았던 건 사람을 안 놓치고 간다 그거였거든. 요새 왜 그래? 독해지라는데 선생님이. 그리고 우리 이거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거잖아. 연습 못해서 망쳐봐 그럼 끝장이야. 작곡이나 편곡엔 상상력이 필요해. 떠올려봐. 넌 지금 아름다운 숲속을 걷고 있어. 거기다 살짝 어떤 사람을 따라오게 만들어봐.
나쁘진 않았어. 근데 대선율이 좀 사람네. 남자 성격이 좀 더러운가 봐. 들어가 봐. 너 아냐? 강마에 지금 사표 준비하고 있다. 네가 여기는 왜 왔어? 관두신다고요? 작별인사는 나중에 내가 문자로 보낼 거야. 나가. 선생님 전화번호 이미 지워서 그딴 건 관심 없어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뭐? 자기가 뽑은 사람들 냅두고 어떻게 혼자만 쏙 빠지냐. 그런 건 저 기대도 안 해요. 선생님 원래 이기적이니까요. 근데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하나도 안 부끄럽냐고요. 저 시장이 어떤 줄 알아? 머릿속에 문화예술 개념 자체가 없는 놈이야. 싸울 수가 없다고. 싸워봤자 저 음악이 정치를 어떻게 이겨? 핑계예요. 스스로도 핑계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나보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라고? 내가 진흙탕에서 만신창이로 구르다 결국은 쫓겨나는 꼴을 보고 싶어? 아니요.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왜? 근데 거짓말로 도망치는 선생님은 더더욱 보고 싶지 않아요. 내 음악을 위해서 도망친다. 그런 건 저 이해해요. 선생님 음악 색깔 지키고 싶은 거 진심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떠난 거고요. 하지만 이건 스스로를 속이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나 때문에 생긴 시향, 내가 뽑은 사람들 버리는 거. 난 안 창피해, 안 부끄러워. 거짓말이잖아요. 도와달라 그러셨죠? 이게 제가 선생님을 돕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저도 선생님이 막상 깨지고 망가지는 모습 보면 내가 왜 내몰았나 후회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전 선생님이 거울 앞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은 그런 선생님입니다. 앉으시죠. 취임식 연주 할 겁니까? 그것만 해주시면 결제 밀린 거 다 뚫릴 겁니다. 단원들 월급들. 지금까지 받으셨던 최고 대우에 플러스 알파까지 얹힐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제 측근이 돼달라 이겁니다. 같은 편에 서서 같이 가십시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민회관 취임식 공연이 있습니다. 두 곡을 연주할 텐데 일단 두 번째 곡은 시장님의 애창곡이라는 마이웨이입니다. 선생님. 새 시대에 발맞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 태어나는 시향이 됩시다. 저기 제가 그때 혼자만 멋있다고 한 건 취임식 연주를 하시란 뜻이 아니었는데. 사표 내지 말란 뜻인 거 알아. 그럼 남아있으란 소린데. 취임식 연주를 해야 남아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럼 사표를 내세요. 내고 도망은 건 아니고 그냥 다 관두시고요. 아니, 난 만신창이가 될 거야. 더럽고 구질구질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강마애가 취임식장에서 축하 연주를 애국가 말고도 두 곡씩이나 한대요. 그랬다가 또 결정적인 순간에 못하겠습니다.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예, 그러겠지. 아, 그럴 거예요. 그럴 거야. 맞아. 용기 아저씨. 왜? 선생님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선생님은 밥도 안 먹고 똥도 안 쌀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유혹이 흔들릴 수도 있는 거고 편하게 살자 뭐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자식이 이제 선생님까지 말아먹으려고 그러네. 어? 선생님도 알고 보면 할 거 다 해요. 좀 기어오르면 밝고요. 누구 미울 땐 죽어라 미워하기도 하고요.
어, 건우야. 어, 전화 잘했다. 너, 야, 강마에 요새 뭔 일 있냐? 저도 그것 때문에 건 건데요. 야, 너 내가 같이 살면서 알고 오래 못 봐갖고요. 근데 취임식 연주는 진짜 하는 거래요? 아이, 몰라. 그것 때문에 요즘 아주 뒤숭숭해. 소문에는 뭐 강마애가 최시장 딸랑이가 됐네. 뭐 정치에 입문하려고 저러네. 문화부 장관 자리를 노리네. 뭐 야, 근데 되게 웃긴 게 요새 우리 연습을 안 한다. 아무리 취임식 연주라고 그래도 이게 대체하면 안 되잖아. 왜 그래요? 멋진 연주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말이야. 아,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런 거래요? 아, 몰라. 좀 아까도 저기 최 시장이랑 밥 먹으러 갔어. 어깨 동무만 안 했지 둘이 웃고 장난도 아니었대더라. 에? 아, 이제서야 술 기운이 오르네. 그럼 당원들 월급 문제는 제가 바로. 가자. 선생님 좀 갑니다. 가요. 잘하세요. 예. 차 가져왔거든요. 모셔다 드릴게요. 선생님 정말 취임식 연주 안 하실 거죠? 선생님 음악으로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런 연주 하실 수 있으세요? 미키야. 절 도대체 어디까지 실망시키실 작정이세요? 밉다, 좋고요, 제자, 싫겠죠. 제가 대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그냥 멀리서 지켜보려고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보겠어서 그래요. 선생님 정말 취임식 연주하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자신 없어. 그럼 왜? 근데 하래잖아. 우왕거 대신 피투성이가 되라잖아. 남모에게 쉽게 내린 결정인 줄 알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그럼! 싫은 걸 왜 해요? 어려갖고. 성난시향 축하 연주 지휘 강건우 진짜 안 해? 야, 내가 말이야 강마이 딴 거 몰라도 꼬꼬단 거 타협 안 하는 거 이것만큼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야. 하나만은 아니죠. 실력도 있죠. 정도 있고 말로고 다 깎아먹어서 그렇지. 유머도 있어요. 사람이 웃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강마에 딴 거 몰라도 실력 있고 유머 있고 정도 있고 꼬꼬단 거 그 중에서도 꼬꼬단 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정말 어 누구 말대로 배신이지 배반이지 배은망덕이지. 좋다. 우리가 본대를 보여주자. 어떡해요? 근데 거짓말로 도망치는 선생님은 더더욱 보고 싶지 않아요. 강건우 선생님, 퀵 서비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던지 간에 전 믿어요. 선생님, 아직 악보도 안 나눠줬다면서요.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겁니까? 악보 여기 있습니다. 나눠주세요. 진짜 알아보네. 어?
말씀하시죠. 1학장 끝났습니다. 네. 존 케이지가 작곡한 이 곡은 우연성의 음악 이론에 기초한 현대음악입니다. 4분 33초 동안 아무런 연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공연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리들이 나에게 어떤 음악으로 다가오는가 느껴보자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침? 그냥 하세요. 종이가 떨어지면 춥고 핸드폰이 울리면 받으세요. 음악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다. 즐기세요. 제가 1학장을 연주할 동안 시장님은 뭘 느끼셨습니까? 분노? 욕심? 나만 살고 보자 추악한 이기심? 그냥 편안히 인정하세요. 그게 바로 시장님의 음악이자 마음속에 있는 본성입니다. 어떻습니까? 마이웨이도 이런 식으로 연주해드릴까요? 2학장 시작합니다. 선생님. 되게 아들이 모시고 왔어. 몇 분 남았냐? 15분이요. 차는 또 왜 이렇게 막혀? 야, 버스 안에서 뛸까? 지성이면 감전인데. 앉아. 일단 빨리 앉아요. 아, 정말 이것도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효율을 생각해야지. 세 명 살리자고 전부 다. 아유. 그래서 걔가 건우인 거야. 너와 방식은 다른데. 그래서 참 멀리 힘들게도 고생고생 애둘러 가는데. 그래도 그게 그놈 힘인 거예요. 내리죠. 바로 옆에 예술홀이에요. 뛰자고요. 자, 시간 없어요. 빨리 내세요. 빨리 먼저 뛰어. 형 빨리. 자, 좀만 뛰면 돼요. 빨리. 저 좀만 서두를게요. 자, 빨리 나오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건우야. 다 나왔어요? 건우야, 빨리 와. 어? 들어가세요. 나니까요. 예, 지금 문 열려고요.